오래 걸리네. 가보자. 지금 본집을 가고 있는데요. 왜냐면 우와, 제가 딱 일주일 뒤에 가오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오슝 계획을 짜러 부모님 집에 가고 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 돼가지고 정말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너무 이렇게 기울지만 이렇게. 너무 기울지만 그냥. 그냥 잘 편하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야지. 그렇지. 아까보다 좀 낫잖아. 아빠 잡아. 아빠 잘 나가네. 야, 아야 가운데로 쭉쭉 잘 나가네. 이거 아빠 힘도 안 준 거야. 근데 엄마 마지막 자세가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전혀. 아니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 뭔가 마지막 자세. 그랬는데. 아니 왼발이 어떻게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 이렇게. 오. 엄마 이번에 마감한 양파 엄마. 오. 아 너네. 아 너네 하지 마. 아 우리 그거 신청해야 되는데. 여행정보 나 3명당 20만원씩 되면 대박이야. 대박이지. 여행정보 왜 그럴 일이 있겠냐? 저 모르네. 3명당 20만원 되기를. 화이팅. 아, 여행 재밌게 해요. 그래요. 잘해줄게. 관광 지원금 검색하면 관광청 홈페이지 가서 여행 지원금 왔네. 지금 등록. 개인 투어를 지금 등록하는 거예요. 대만 항공권에 기재된 대만 도착 시간에 하루부터 7일 전, 7일 전까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총. 뭐야? 돈. 왜 이러니? 왜 이래? 아, 이거 한국말로 번역돼서 그렇구나. 오. 타이페이 송산을 오늘 가오슈. 우리는 일요일에 가요. 10일. 15일 16시 40분 비행기를 탑니다. 티켓 됐죠. 오 깜짝이야. 됐다. 예. 제발 당첨.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뭐지? 최칭수 끙또 더 짠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You, 좋아. 괜찮아? 노래방 온 것 같아. You hit my heart and we'll never be worlds apart. You hit my heart and we'll never be worlds apart. I'm worlds around. 방금 녹음도 다 끝났고, 이제 3일 뒤에 가오슝을 가게 됐는데, 제가 가오슝 날씨를 한번 봤어요. 요즘 타이페이는 되게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춥다고? 가오슝 되게 덥다고, 보기가. 우리 친구가 가오슝 갔다가 얼마 전에 화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긴 짰어요. 짰는데 아, 제가 완전 계획형이 아니라서 이대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번 짜봤어요. 어차피 이대로 안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날 일요일이죠. 제가 그날 가오슝 여행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가오슝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꼭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오슝에서 만나요. 안녕. 왕.